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러했고요. 쉽지 않았던 한 주였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정말 빅 위크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지난 주에 나왔던 조정이 기회였을까요? 네,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낙폭이 가대했던 만큼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유효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 시장 하락에서 시작된 지금 단기적인 하락이 저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데 최근 2주간 뭐 기술주 유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5.7% 하락했고 코스피가 4.4%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6.2% 하락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하락 원인은 뭐 트럼프 후보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후보 정책에 좀 반하는 그런 업종들의 하락세가 좀 이어졌고요. 또 미국의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 AI 관련해서 거대한 투자 금액 대비해서 미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감이 좀 대두되었다는 점이 표면적인 이유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좀 더 설득력을 보유하고 있는 재료는 같은 기간 엔달러 환율이 161엔에서 지난주 153엔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엔화 강세가 나타난 점에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화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낮은 엔화 가치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일본 재무성이 엔화 추세 전환을 위해서 6조 원 규모의 지금 자금을 지금 투입하면서 가치 상승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 개최되는 일본 중앙은행 회의에서 금리 상승을 결정할 것이라는 일부 전망 속에 어떤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서 해외 외국 자산에 투자하는 뭐 NKD 트레이드 이런 것이 좀 청산이 되면서 빅테크에 들어갔던 자금 역시 매도세가 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오는 31일 날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동결을 할 것으로는 전망이 아직까지 우세한데 그렇지만 7월 인상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엔화 강세는 7월 말까지는 불확실성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좀 소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빅테크 급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2분기 실적 시즌의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대부분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수출이 지금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2분기는 특히나 환율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수출주에 작용했던 점에서 이런 점을 본다면 결국 수출주 위주 실적이 잘 나오는 구간에 지분도 계속 나온다면 앞으로의 지수는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2주간 신용 잔고가 지금 3,700억 정도 감소를 했는데 반대매매 물량이 좀 빠르게 좀 효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사실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지수는 하락했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가 이제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 PER이 9.5배 정도 되는데 밴드 하단 근처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시장 지수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번 주는 좀 반등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 위주로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실적 시장과 맞물린 지금 우리는 어떤 업종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사님께서 지켜보시는 업종 있을까요? 일단 업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업종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번 최근 시장 단기 조정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전략은 한 5가지 정도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일단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가대한 종목들 중에서 낮은 밸류에이션을 좀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좀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HBM 관련해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크게 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종목들이 최근 2주간 각각 17.6%와 14.3%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두 종목 중에서 PR 배수를 좀 살펴보면 SK하이닉스는 6.3배, 한미반도체는 40배라는 점에서 만약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느 종목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본다면 하이닉스가 트레이딩 대상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사실 장기 상승한 종목 중에서는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비중을 조금 축소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시장이 그동안 주도했던 업종이었던
반도체가 좀 주춤하면서 수급이 좀 상대적으로 비워져 있는 쪽으로 지금 업종의 수익률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화장품 조선주의 상승도 뭐 실적이 갑자기 이들 업종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좋아진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평가 상태에 있던 것이 제 밸류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반등이 나온다면 AI 고성장을 바탕으로 장기간 상승한 종목 중 고평가 우려감이 있는 종목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전략 중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영향을 크지 받지 않는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이실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헬스케어랑 건설기기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면서 밸류에이션 저평가된 저 PBR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금융업종, 그리고 운송업종, 소비자업종도 이에 해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략으로는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항공업종, 그리고 음식료 내에서 연말에 좀 주류 판매가 늘어나면서 주가 상승 경험이 과거에 많았던 롯데칠성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화의 점진적 강세로 인해서 일본 현지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이라든지 또 일본과 경쟁 가격에 있는 수출 업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업종 내에서는 일본 매출 비중이 높은 순으로 관심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서 하이브가 일단은 우선 관심 종목으로 선정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업종들 먼저 훑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운송주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주목해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운송업종에 속해 있는 코스피의 운수창고 업종이 사실 5.3% 올해 하락을 했는데 시장 대비로 상당히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하반기에 좀 상승하는 그런 트렌드로 변하는 업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그런 업종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래서 운송업종 내에서도 좀 차별화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하반기에 주목하는 어떤 다크호스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은 크게 항공이라든지 해운, 그다음 육상운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항공업 업황 및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올해 사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어떤 여객 수요 회복이라든지 또한 달러 비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실적 대비 좀 실적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아서 주가 역시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해서 아직 최종 승인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 추정 관련한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특히 또 2분기가 계절적 비수기였기 때문에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또 노선별로도 실적 편차가 좀 심하다는 점도 주가에는 긍정적이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는 일단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는 그런 시점이고 따라서 주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현재 지표상으로 이 업종에서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장거리 여객 수요 회복, 하물부부 실적 호조에 근거해서 투자 대상을 좀 압축한다면 시장 대비 양호한 수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운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 대상으로 좀 편안한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미국 관세 인상 전에 좀 구매하려는 그런 수요와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운임까지 상승해서 이런 수혜는 일단 실적의 3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하지만 3분기에 운임 피크 가능성이 있고요. 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종전 등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에 따른 운임 하락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말부터는 향후 3년 동안 컨테이너선 증가 공급 증가도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해운 업체보다는 어떤 자동차 수송선과 같은 특화된 해운 종목으로 좀 투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변수는 향후에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 관련해서 어떤 철강 쪽에 대한 업종의 호조가 나타날 경우에는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육상운송은 사실 물류 비용 상승으로 계약 물류 부분의 어떤 신규 고객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중국 이커머스 직구 증가
도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팀원과 위메프 사태에서 촉발된 이커머스 시장의 혼란으로 인해서 어떤 물류에서도 점유율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한 종목에 좀 선호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운송업종 자체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지만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계속 지켜보자 말씀을 해주셨고 그 안에서도 항공이나 해운, 육운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분류해 주셨는데요. 이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확인해 볼 종목도 있을까요? 네, 일단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은 일단 항공업종에서는 대한항공을 꼽을 수 있는데 사실 뭐 대한항공은 뭐 이 운송업종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탑픽으로 선정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장거리 역의 회복의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해운 운임이 급등함에 따라서 대체재라고 할 수 있는 항공 화물 쪽의 운임도 좀 상승하고 있어서 2분기에 화물 부분에서의 견조한 수익성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실적 추정의 불확실성을 제공 중인 아시아나 항공과의 그런 합병도 결국 4분기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불확실성 제거가 되면서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지금 PBR 0.8배 그리고 PER 6.4배로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 수준에 위치하고 있어서 좀 모아가는 대응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제 LCC 이제 저가항공 중에서는 티웨이 항공을 좀 관심 종목으로 설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보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실적을 좀 확인한 후에 좀 대응하시는 것이 일단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한항공이 사실 아시아나 항공 인수 조건으로 유럽 노선에 대한 것을 포기를 하면서 이것을 티웨이 항공이 좀 가져왔는데 일단 현재는 신규 노선 세팅에 필요한 비용 증가로 좀 수익성이 좀 악화된 측면이 있지만 결국 시장 재편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재무 구조가 안정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대주주 쇼누 인터내셔널의 추가 지분 확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지켜봐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 업사이드가 가장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운 종목에서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를 좀 관심 종목으로 설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 글로비스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제 점진적인 선복 증가, 그러니까 어떤 스페이스를 늘린다는 얘기죠. 선복 증가로 수익성 높은 어떤 비계열사 비중이 좀 상승한다는 점에서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이제 현대차 그룹과 장기 계약 갱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한 많은 노력을 밝힌 것처럼 현대 글로비스에 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 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서 배당 성향을 좀 높인 상황이고요. 또 이런 것이 이제 3년 뒤인 2027년에는 주당 한 6천 원까지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강화된 주주 환원책으로 기업 상승 가치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상송 중에서는 CJ 대한통운 관심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3분기 신세계 그룹 물류 수행으로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핫 이슈로 부각된 팀원 UMF 사태에 관련해서 네이버 쇼핑이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네이버 쇼핑과 전략적 제휴관계인 CJ 대한통운도 관련해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월부터 쿠팡의 와우 멤버십이 단가가 인상되면서 멤버십 취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네이버 쇼핑이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점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